라이언입니다. 지금 저는 대망의 그날에 왔습니다. 에린 없이 혼자 출장을 가는 그날입니다. 출장 라운지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그 예매할 때 그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왕복 400만원을 주고 이코노미를 끊긴 했는데 공항에 좀 일찍 와서 대기를 걸어놨어요. 마일리지 차감도 이렇게 다 하고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게이트 앞에 가서 비즈니스를 끊으신 분들 중에 좀 더 혹시 안 오셨을 경우에 제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12시간 가야 돼갖고 저기하긴 한데 그래도 부디 정말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그 누군가가 안 오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맞아. 이번에 제가 미국이랑 캐나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비자로 들어가잖아요. 이스타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가는데 분명히 내 기억에 이스타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이게 이스타가 보통 한 2년마다 갱신해야 되나 약간 신청해야 되나 가격도 얼마 안 비싸. 한 14불? 뭐 15불?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에린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이거 좀 확인해줘 이랬더니 그때 이스타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나? 또 없으면 뭐 핑장 빨리 해서 이러고서 에린이 뭐 뚝딱뚝딱 한 10분 15분 컴퓨터를 만지다가 나 사기했어 이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스타 공식 홈페이지랑 매우 유사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90몇 불을 주고 결제를 했더라고요. 결제를 취소하네 환불을 하네 이렇게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됐을란가. 나중에 알려줘 에린. 그래갖고 이제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이제 출장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늘 22일날 비행기 타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22일날 떨어져요. 결국 차는 렌트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차 렌트비가 뭐 한 800불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친구가 야 그럴 거면 그냥 자기 차 쓰고 기름이나 빵빵하게 넣어오라고 해갖고 맞다지 이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호텔 같은 경우도 일단 세프라멘트에 가면은 저희 대한고속도로님이 묵고 계신 숙소에서 같이 묵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샌프란으로 넘어오면은 또 아까 그 차를 빌려주는 그 친구네 집에서 좀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고 또 캐나다로 넘어가서 친한 동생 집에서 한 일주일간 기생을 하기로 했고 이래갖고 비행기 값만 많이 들지 생각보다 아주 그냥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양주 한 병 했습니다. 비싸 양주가. 물론 뭐 같이 까겠지만 그래도 양주 한 병 사서 이걸로 퉁 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공항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비행기 내에서 한번 찍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제 친구 성환이가 라이드를 하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또 무지개 좋네. What up, bro? What's up, man? 얼마나 걸렸냐? 몰라. 그냥 약 먹고 잤어. 구겨져 잤어. 야, 이걸 먼저 넣어야 되지 않아? 약을 왜 먹어? 술을 먹어야지. 술 먹으면 또 난동 부릴까봐. 야 존나 코지하네. 어? 금이 갔어. 이게 존나 코지하지. 야 이거 너무 갱스터 느낌인데? 저 근데 총알 자국 있는 거 아니야? 경기 맞춰서 다녀야지. 핸드폰 오케이. 구글 맵에 딱 되겠다 시간. 야 여기 몇 마일로 달려야 돼? 80으로 가면 돼 그냥. 80마일 밑으로? 80마일 밑으로. 오케이. 나 아버지 픽업하고 뭐 도착해서 연락할게. 자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걸리네요. 이게 여행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800불 주고 렌트카 그거 하느니 갔다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Alright, 한번 떠나봅시다. Let's go!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러시아어는 아닌데 은근히 또 트래픽이 있네. 근데 참 지금 이 감정은 배가 고프다. 매번 이제 미국에 딱 오면은 첫날 딱 느끼는 게 그래 이거야. 이 미국 하늘, 이 넓은 도로, 자동차 도로도 되게 좀 간격이 넓은 편이거든. 그런 이제 좀 잘 돼 있고 이제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한 며칠 있다 보면은 그래 여기 졸라 심심한데.
여기 할 거 뭐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여기 동네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주말을 보낼 것 같긴 한데, 일단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골프티는 잡아놨어. 야, 그럼 좋아. 한 4시간, 5시간 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골 뭐해? 그냥 뭐 버블티 먹고 뭐 스무디나 먹고 노가리 까고 저녁에 또 뭐 술 한잔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은 뭐 야 오늘은 뭐 어디 한남동 갈까, 오늘 청담동 갈까, 오늘 연남동 갈까, 뭐 잠실 갈까. 물론 거기 가도 다 비슷비슷한 거 먹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 재미가 있잖아. 미국은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나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또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브라이언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자, 지금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쬐깐한데 그래도 정식 이름이 세크라멘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네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여기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오. 네. 아이고. 넌 피곤하지 않아? 좀 피곤해요. 살짝 왔어요, 제트랙이. 아까까지 괜찮다가 지금 이거는 좀... 개차야? 성환이 차. 아유, 이 친구 들어야 돼. 네. 이거 왜 이렇게 깨졌냐? 여기 되게 안전하게 해요. 공장에 왔습니다. 완전 허허벌판에 공장지대가 있다니. 오면서 대한고속도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만나는 파트너가 이 공장을 사서 7월부터 기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그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원자재들을 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SPI 여기 회사고요. 자, 이제 공장을 들어왔는데 가동을 하고 있네요. 벌써 옛날 장비들을 갖고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 빈 공간에다가 라인들도 쫙 깔고. 지금 장비들은 7월달에 또 마저 들어와갖고 여기가 더 꽉 찰 거라고 하네요. 네. Looks like his factory. Oh my god. 오! 브레이크! 예. 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아직은 공장이 짠합니다. 기계들도 많이 없고. 그래도 일단 돌리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많이 둬야겠네. 사실 미국에서 이런 태양광 공장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피닉스 모터라고 이번에 상장도 했고, 150만 불짜리 트럭. 에디슨 퓨처라는 그런 트럭도 만들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예. 엄마 회사라는 얘기지. 모 회사. Yeah, therefore everything clear. Mr. Buck said 50 million. Yeah. The factory sell 30 million. Okay. If you sell right now, okay. Property 30 million. Okay. Believe me. They have a machine. One machine you can bring here, you can produce here. Solar park, this business is much better than... So there's no commission deal, this one no commission. Ah, commission is all, no commission. So this one is 10 million already commission? No, 10 million is our investment. Very important. Or is it interesting, 50 million. What's the comment on the So, we already said so many times, he's still not sure. So what, you want the blood or something to buy? No, make an MOU. Oh, you record, it's better. Yeah. Let me go. You are going to ask. So he's making an appointment with Mr. Park. Is it for the Korean food or Japanese food or Chinese food or American food? What food do you like? You want dinner or not? Korean food. Korean food. Chinese food, China food. No, I'm American. Singapore. Okay, this one first. Okay. Upton, I dropped. Okay. You know, so you make a very simple MOU. He make or I make? He say he make. You make a MOU. Oh. 이게 뭐라고요? 150만. 150만 불이라고요? Is that 1.5 million? Why? Lamborghini guy. Lamborghini에서 SK 디자이너. 아직 완전 프로토타입이고 그래갖고 백미러도 뭔가 이렇게 렌즈로 돼 있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마냥 약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야.
근사하다. 여기 천장에는 또 이렇게 태양광 모듈로 해갖고 자체 발전도 하고. 이걸 만드는데 150만 불이나 들었다고? 어머나 세상에. 이야 되게 비싸다야. 거의 2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긴데요. 잘 될란가 모르겠다. 어, 아, 나도 저기 홍 사장님 우리 결혼식에도 오고 되게 오래 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마다 많이 까먹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네 번째 무대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오늘 밤 묵을 집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오시면은 묵는 방.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 널찍하니 좋네요. 밥 먹는 식탁. 이거 딱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주방. 그치. 남자들만 있는데 뭐 있겠어. 그치. 오늘 이게 이제 나의 보금자리. 제일 큰 방인데. 내내 미팅 때 한 거를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원래 여기가 이제 사장님이 공단 지역에 오면은 묵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제 저희 대양부석도루님이 이쪽에 자주 오시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여기서 지내라. 이게 방을 내준 거죠. 사장님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거기까지는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원래 저분은 지금 팔로월터라는 데 살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촌인데 아직 초대를 안 해주네. 지금 나 비행기 내려서 아버지 3시 반에 픽업한 다음에 8시 반인데 끊이지 않아. 미팅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금요일날 저녁에 보는 거지. 그래 아무튼 뭐 덕분에 저녁도 저기 잘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 이제 딴 데 살지 말고. 그래 알았다. Yeah, when you have kids, you definitely the holiday is just it's the family. Mm. Especially U.S. U.S. is really family oriented. It's much more family, stay more family than Asia. That's true. Because but you know, U.S. is spend a lot of time with family. You don't want to get retired one day. I also asked this question to CJ, but he said he likes to work. Yeah, if you don't work, it's what do we do? Why is the Warren Buffett day so long life? Because it's working. If you don't work, it's already, when it gets slowly, pretty quickly. Because when working, still thinking, still activities. Anyway, you never even consider about retirement. Until Warren Buffett retire. For me, my age, of course, is not age to do.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아니 하늘은 저렇게 이쁜데 푸르딩딩하고. 현풍 너무 덥다. 아무튼 출장 첫날 뭐 이렇게 스케줄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저기 해야지 했는데 단 한 개도 이뤄진 게 없었어. 지금 오자마자 또 아버지는 토론토를 금요일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내일 저녁에 가는 걸 좀 바꾼다고 하시고. 그래서 또 금요일날 내가 갖고 있던 점심 약속을 이제 내일로 바꾸려고 하고 계속 끊임없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드링글링 브라이언의 출장 첫째 날은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플리즈. 인스타 에린 거 제발 팔로우 헐. 끝난 줄 알았지. 지금 4시 20분이고 사실 잠에서 깬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떻게든 시차 맞추려고 진짜 난리를 쳤는데 어쩔 수 없나 봐 이건. 그것도 그렇고 사실 자는데 아버지가 기침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침 소리에 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열도 있으시고 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또 그새 또 코로나 검사를 하셨더라고 방에서.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라 그러셔갖고 아무튼 부랴부랴 세븐일레븐 가서 감기약도 좀 사고 또 잠이 안 와갖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약간 이 새벽이 되니까 센치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막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 요새 뭐 한국에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한 15억만 모으면은 나는 이제 은퇴하고 놀면서 지낼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술 먹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같이 다닌 그리고 이 집 주인이 중국에서 네 번째 부자였다고 근데 아까 내가 언제 은퇴할 거냐고 워렌 버핏도 지금 92살인데 아직도 현역이고 파트너도 아직도 현역인데 자기는 지금 75년생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뭔가 겸손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돈 많은 양반도 끊임없이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근데 나는 이렇게 놀궁리를 하고 앉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도 뭐 다행인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재밌어 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출장 다니는 거 보고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지. 왜냐면은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특히 나랑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고 내일은 또 과연 어떤 누가 날 찾을지. 다들 굿나잇 하시고 대한민국님의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시길.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플리즈. 아이린거 인스타 제발 팔로우 헐. 바이바이.